하나님, 제발 이번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작년에는 그 반대로 주셨잖아요. 올해에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어느 뚱뚱한 아주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놓치고 살아갑니다. 없는 것, 결핍, 부족한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 맞추며 살아가곤 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씩 우리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위경의 순간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지, 그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는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지문, 내가 지울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의 지문이 여기저기에 찍혀있다, 이것을 우리 발견하면서 감사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달력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입니다. 그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관계에 우리 실망할 수도 있고 그 하루 동안 사고 쳐가지고 우리 정말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쏙 빼는 그러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밤에 잠자리에 들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태양이 동력에 뜰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앞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한 주간이 지나면 그 한 주간이 어떻게 죽을 썼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 다시 또 하나님은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한 달이 지나면 또 다른 한 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새해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동양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또한 구정 명절, 설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기회를 할 수 있는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노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떠오르는 그 찬란한 새로운 하루가 그에게는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도 또다시 온몸이 부서져라 땀 흘리며 일할 수밖에 없는 고된 노동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만약에 과거의 실패나 좋지 못한 경험,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면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절망형 은둔자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입시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취직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겪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절망에 팍 빠져가지고는 은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중에는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막 분노를 공유를 하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범죄를 꾀하거나 함께 자살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까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수환 교수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낙오하면 재기하기가 어려운 한국 사회가 절망형 은둔자를 양산하고 있다. 결국 절망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노아 이야기입니다. 온 땅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죄를 볼 수 없습니다.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지요. 그 이후에 약 370일, 1년이 좀 넘는 그러한 기간, 그 전체 기간 동안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여버립니다. 그 기간이 넘어갈 때 이제 홍수가 물러가자 세상은 마치 어떤 모습이냐? 새롭게 창조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오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때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때 얻는 축복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땅에서 물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냥 이제 문 열고 나가면 새로운 땅 옥토로 변해버린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나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문 열고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56일 동안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 대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조건으로만 본다면 옥살이도 그런 옥살이는 없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옥살이를 경험을 안 해봤을 테니까 이 남자분들의 예를 들면 군대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그 좁은 경영 안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물론 2월 1일부터는 우리 군인들이 이제 일과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는 4시간 정도 병영 밖으로 나가서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뭐 PC방도 가고, 뭐 치킨집도 가고, 뭐 이러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런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그 좁은 병영 안에서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예민해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 많고 요만한 일도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만해 보이고, 여러분 양계장에 있는 닭장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좁은 몸을 돌리기도 어려운 곳에 그 닭들이 꽉 빽빽하게 있으니까 아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자기 막 부리로서 자기 날개를 뜯기도 하고 옆에 있는 약한 놈을 쪼아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그 감정과 스트레스를 발산을 하는 거죠. 좁은 병영 안, 온 세상을 쏟아녀도 이게 모자랄 혈기왕성한 그러한 젊은 청년들인데 그 좁은 병영 안에 그렇게 자유를 구속당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니 예민해져서 갈등이 많고 부딪힘이 많고 고참들은 그걸 그냥 쏟아내가지고 후배들한테 막 얼마나 긴장을 줍니까? 그런데요, 이게 반전의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민 봉사활동 나갈 때예요. 사역을 밖에 나갈 때입니다. 그 좁은 경영을 나가서 밖에 나가면요, 넓은 세상이 확 펼쳐지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넓어집니다. 웃음꽃이 피고 그 그냥 쪼아댔던 고참도 너그러워지고 고참과 후배가 그냥 친구처럼 막 농담도 하면서 막 얼마나 힘차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역 끝나가지고 부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예요. 얼마 후에는 또 긴장과 스트레스와 또 갈등과 뭐 이런 게 또 시작이 됩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낸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꼬박 1년 이상을 방주 안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곳에 생활하는 겁니다. 환경에서도 쾌적하면 조금 덜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동물들이, 짐승들이 종류대로 다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곳. 양계장 가신 분들 여러분 숨 쉬실 수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그 닭똥 냄새 막 비린내 막 그런 거. 소외양간 가보면 그냥 소똥 냄새 막 머리가 지끈지끈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같이 생활하니까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꿈에도 소원은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 싶은 것이 마음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방주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56일간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 이제 나가도 된다. 오케이 사인이 나니까 그제 이제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니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그것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태양광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누릴 것 많아요. 세상 즐거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누릴 것, 즐길 것, 소위 도구에 빠져 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는가? 그 누리는 것,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그건 손가락입니다. 누굴 가리켜요?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사람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하고 그 어디에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의 마음은 우상공장, 사람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라고 했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말처럼 우상의 요소들이 계속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싶은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들로 땅이 꽉 찹니다. 온갖 죄와 음란이 우상처럼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팽배합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으로 멸절당하는 거지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56일 동안 나갈 수도 있지만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20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이 땅을 밟고 한 일이 무엇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제단 쌓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도 바딴 아람 가는 길에 자기가 베개하고 있던 그 돌베개로 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단을 쌓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단을 쌓고 들어가서도 단을 쌓고 다 단 쌓는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제단을
쌓은 사람. 가장 최초로 성경에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된 데가 어디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쌓은 이 제단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로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소위 선악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것만은 먹지 말아라. 요것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그날 너희는 죽음 찾아온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선악과에 무슨 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선악과에 무슨 뭐 능력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이거 먹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요 관계인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뱀, 즉 사탄의 유혹을 받지요. 따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거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라고 유혹하는 이 마귀의 소리에 유혹이 찾아오고 넘어갑니다. 따먹습니다. 절대 건들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든 것이지요.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니까,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니까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순간부터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삽시간에 퍼져나오고 온 세상이 죄로 뒤덮입니다. 죽으리라는 말씀 그대로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지요. 하지만 노아는 새롭게 창조된 것과 같은 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제단 쌓는 모습에서 그는 그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신 분이 계십니까? 이거 붙잡으면 내 삶에 안전감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다 모래가 손 밑으로 빠져나가듯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다 홍수에 쓸려가듯 사라져버린 분 계십니까? 그래서 좌절에 빠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바람 이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대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을 인정하고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런 노아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큐티 세미나 두 번째 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종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 마음을 쪽집게처럼 딱 집어낸 거예요. 우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섬긴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면 그분을 이용해서 그분의 그 전능성, 그분의 전지함 이걸 통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면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과거에 기도를 막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병든 분들 손을 얹어 기도하면 팍 떡벌떡 일어나고 정말 암이 떠나가고 막 불치병이 치유되고 막 그런 걸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 기도의 동기가 뭐냐? 물론 불쌍해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야, 저 목사님 능력 있어. 저 목사님 영권이 있어. 저분에게 가면 뭔가 돼. 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포장은 거룩한 척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나 동기와 내면을 보면 불손한 나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이 안에 꽉 차 있었던 것을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저를 째려만 보고 계시는데 우리 이미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소문이라는 것은 날개 달고 막 날아가니까 우리가 지난 당회 때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신임 장로님, 신임 안수집사님, 신임 권사님들을 뽑기로 우리가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이제 뭐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사실 걱정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어놓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하면 여러분 장로와 같은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나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목숨을 내놓는 헌신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와 섬김 등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그러한 성도로 내가 앞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 장로, 집사, 권사 되는 과정에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제시대나 6.25 전쟁 같은 때 보면 물론 목사님들도 순교를 많이 했지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신실한 그런 분들께서 교회 지킨다고 난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피난도 안 가고 총살당하고 불에 타서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그래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잘 감당하면 교회에 큰 덕을 끼치고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고 하늘에서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 장로와 같은 뭐 이런 중직을 세상의 신분과 위치와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니 이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나 정도면 돼야지 뭐. 그리고는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런 목사를 섭섭하다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왜 안 뽑아줬냐고 교인들한테 불만을 말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생기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중직자 된다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엄혹하게 그 순간부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두려운 영광이에요. 두려운 영광. 그 선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너 말이야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어. 그래 맡기시는 겁니다. 예배도 그냥 덜렁덜렁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는 1년 내내 안 나오고 헌신? 아이고 찾아볼 수가 없고 주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일만 못해요. 이 굉장히 엄혹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입니다. 우리의 교회생활의 모든, 또 아니 인생의 모든 부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바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쉬운 예수는 없다. No easy Jesus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대학생 때 정말 예수님을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대요. 왜?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못 살아도 지금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껄렁껄렁 잘 하면서 우리 제대로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고 정말 우리 나의 약함을 극복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대학생활 동안 신앙생활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하고 막 그냥 학원 날 술파티 가지요, 음란방탕 하지요, 하여튼 교회에 달랑달랑 가기는 하지만 이게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쉬운 예수, Easy Jesus가 아니라 진짜 예수, Real Jesus를 정말 만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다가 어느 날 기숙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Easy Jesus, 쉬운 예수가 아니라 Real Jesus, 진짜 예수님 위하여 나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 이제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들고 정말 이제는 내가 변화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더래요. 만물이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이제 정말 변화됐고 내가 이제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됐구나. 근데 웬걸요, 이틀 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친구들과 함께 스트립 바에 있습니다. 요즘에 뭐 국회의원이 미국에서 스트립 바에 갔다 안 갔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지 않습니까? 이 제이슨 미첼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친구들하고 우리 주말에 거기 가자 했었는데 그래 가자 했었는데 자기가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성한 호르몬, 친구들의 또래 집단의 압력, 여기에 굴복해서 스트립바에 가 있는 자기 자신,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딱 나타난 감정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에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니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분명히 기도했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마음을 다 잡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안 가도록 좀 붙잡아 주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방귀낀 놈이 화낸다고? 이 목사님이 나중에야 자기 문제가 뭐였는지 나 깨달았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한두 번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사실, 그걸 그가 내가 그때 놓쳤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 여전한 죄성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유혹의 속삭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사는 것을 막아 설 것입니다. 주님의 주도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것은 치루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그랬듯 우리도 그 썩어져갈 유혹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보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선택과 결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말씀에 기록된 기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따라 결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보세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먼저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세상에 임했던 저주를 다 거두어 가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주도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들이운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따라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복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연계의 질서가 다 어그러지고 뒤엉켜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주도권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가 몸담은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님은 질서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찬란하게 빛나는 고귀한 다이아몬드. 그러나 그 원자를 분석을 해보면, 다 분석하면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필심, 흑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연필심이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배열과 결합의 질서에 따라 흑연도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어 찬란하게 빛도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하여 질서가 잡히면 여러분 무가치하던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어둡던 삶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삶으로, 연필심과 같은 삶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홍수 심판으로 생명이 멸절해버린 세상에 다시 충만함이 깃드는
회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주도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 좋아하세요? 저는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죽을 먹었는데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 엄마저 빼고 진짜 음식 중에서 처음 먹는 음식은 이유식이에요. 죽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에 먹는 음식도 죽입니다. 병원 가보십시오. 환자들 죽을 먹습니다. 이 죽이라는 거 독특하고 아주 중요한 음식이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죽이 가장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잘 팔리고 가장 알아주는 회사가 어딥니까? 본죽입니다. 저도 가끔 죽 먹을 때가 되면은 길 건너서 본죽으로 가서 이제 뭐 포장을 해오도 먹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본죽을 회사를 세운 최복이 대표님이 계십니다. 최복자 이자세요. 이 최복이 대표,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본죽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메뉴들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남편께서 화장품 회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쟁이들이 늘 쫓아다니고 완전히 사글세로 이제는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이 가족을 그래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 잘나가던 회사의 사장이던 분이, 넥타이 메고 평생 살던 분이 리어컵 끌고 호떡 장수를 시작을 합니다. 눈물 나는 현실이죠. 이 최복이, 이 아내께서도 그 옆에서 같이 호떡을 굽고 그러면서 또한 요리학원의 보조로 이제 알바를 시작을 합니다. 근근하게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가요. 그 당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녁이 되면 아침에 눈 또 뜨면 어떻게 하나, 이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주실 수 있고 위경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은 열어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떡 장사를 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고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병이 나니까 환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요리학원에서 보조자로 일하다가 그것도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의 깊은 수렁에 더 빠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저기 어디 가가지고 좀 조그맣게라도 죽집을 한번 열어보는 게 어때? 이 남편이 사업할 때 여의도에서 죽을 그래도 주로 드신 그런 게 기억이 나니까, 아, 회사원들은 아침에 죽을 좋아한다. 당신 죽 한번 해봐요. 그때 이 최복이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 인생 죽 썼는데 죽까지 또 쓰라고? 그렇지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격려가 돼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죽 1호점을 여러분 보통 도로 앞에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후미진 곳, 자, 뒷골목, 그것도 10개의 가게가 오픈하면 1, 2년 안에 다 망해서 나가는 그런 후미진 곳, 그것도 1층이 아니라 2층 조그만 곳에다가 겨우겨우 죽점을 엽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해요. 손님이 한 명이라도 찾아오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 다해 내가 섬기겠다.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을 정말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즉석으로 죽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최선을 다해 서빙하고 대접을 했더니 아 맛있다 든든하다 하고는 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친구들도 데려오고 사람들이 오고
막 그러면서 50명까지 하루에 손님이 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요리를 뭐 전문가로 하던 것도 아니고 몸도 약해가지고 병도 걸리고 그랬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죽을 맛을 봐야 되니까 이 뜨거운 죽을 맛보다가 혀가 그냥 늘 데어가지고 혀에 돌기가 하얗게 일어나고 이 팔이 다 죽 끓다가 여기 화상을 다 입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이 다리가 늘 퉁퉁 부어있는 그런 상황. 주방 아줌마 한 사람 드렸더니 아줌마 말하기를 귀가 솔깃하긴 해요. 사장님, 미리 만들어 놓고 오시면 그거 따뜻하게 해서 내놓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결단 내리고 거절합니다. 저는요, 엄마의 마음으로 최선 다해서 오시는 분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호가 결정이 안 됐어요.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우리 이 죽 가게를 뭐라고 이름을 줘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근본 본자를 딱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본죽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한자로는 근본이요. 영어로는 뼈대를 의미하는 bone. 프랑스어로는 좋다, 좋은이라고 하는 bone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감을 가진 이 단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정말 찢어버리고 싶은 페이지, 실패와 절망과 정말 쫓겨났던 시간들과 고생고생했던 순간순간들이 그때그때는 최악의 시간처럼 여겨졌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하여 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시편의 말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고린도서의 말씀을 몸소 체험을 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죽은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금방, 일반 자영업은 그냥 3년이 맥시멈 대부분 그냥 문 닫아요. 프랜차이즈는 이게 더 빠릅니다. 그러나 폐업률이 1%에서 2%밖에 되지 않는 엄청난 성공,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현장, 그런 인생을 일으켜 새로운 시작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분의 주도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